자, 교재 168페이지에 자, 하단에 6항의 정책이자 형성의 세 가지 모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간헐적인 문제로 등장을 해왔어요. 그 모형의 성향 특징들을 비교해가지고 구분을 해두셔야 합니다. 자, 코카 로스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형태의 모형을 제시해놓고 있는데, 외부 주도, 동업 모형, 내부 접근 모형에서 세 가지 형태가 지금 나오고 있을 거예요. 자, 외부 주도 모형은 말 그대로 외부 환경 집단에 의하여 주도가 돼가지고, 외부 환경 집단이 사회 문제를 거론하고, 이것이 공정의자가 돼. 그리고 공식적인 의제로 선택되는 거야. 이게 외부 주도 모형이에요. 외부 집단, 그러니까 외부 집단 자체는 이 집단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집단의 능동성과 주도성을 강조한 모형이 바로 외부 주도 모형이죠. 그러니까 보통 다원주의 사회, 보통 다원에 대한 선진국 국가에서 많이 보여지는 것들 외부 주도 모형이 들어갑니다. 거기 보세요. 외부 집단에 의해 문제가 제기되고, 그때 외부 집단은 정부 바깥에 있는 이 집단을 얘기합니다. 공정이제, 공식이제로 되는 모형. 그래서 사회문제, 공정이제, 공식이제. 저 오른쪽 보자. 그럼 코베에 의하면은 사회가 평등할수록, 다원화된 사회는 사회가 상대적으로 좀 평등사회 아니야. 그래서 평등할수록 정책이제 설정에 있어서 외부 주도형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 자체가 보통 이러한 외부 주도 모형 자체를 많이 활용합니다. 뭐 여러분들 그 잘 알다시피 민주노총이라든가 이러한 단체에서 장애 집회를 열어가지고 그들의 요구 자체를 정부한테 관찰하기 위해서 막 시위도 하고 해 안 해 하죠.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회적 지위가 낮은 집단이 이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구성원 수는 많으나 재정력이 빈약한 집단이 사용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 외부 주도 모형이라고 그러죠. 자, 외부 주도 모형 자체를 얘기할 때는 거기 4번 봐봐. 한국의 경우 그린벨트 지역의 해제, 금융실명제, 개방형, 이거 다 지금 얘기한 식으로 외부 주도 모형이 들어가고, 홀심에는 지금 얘기한 외부 주도 모형을 강요된 정책 문제로 파악하고 있어요. 강요된 정책 문제. 외부 집단이 정부한테 강요했다 얘기야. 그래서 그 프레싱, 퍼블릭 프라블럼이라고 파악하고 있어요. 자, 그거 봤으면 이제 싼 거로 이번에 이제 동업 모형이 나오고 있는데, 동업 모형은 일반적인 형태하고 틀려요, 여러분들. 자, 이것은 사회 문제가 고론됩니다. 그리고 자동적으로 공식 이제가 돼. 그리고 공정의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틀리죠, 여러분들. 이건 여러분들 그 보통 이제 대통령이나 정책결정권자가 사회문제를 거론해요. 그럼 대통령이나 정책결정권자가 사회문제를 거론했으니까 당연히 자동적으로 공식의제가 돼야 돼. 되고, 그 다음에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정의제화 시키는 걸 얘기해요. 자, 19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은 독일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당시 국무총리인 김종필을 불러서 얘기하죠. 자, 종필아, 독일에 아우토반이 있듯이 대한민국도 아우토반 만들자.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대통령이 여러분들 건의합니다. 이 사회문제야. 말을 해. 그럼 대통령이 하자 그랬으니까 당연히 공식이자가 돼야 한다. 되겠고. 그 다음에 국민의 지지를 동원하기 위해서 행정 PR 할까 할까? 행정 PR을 하겠죠. PR을 토대로 공성의제화 하는 거. 이게 지금 얘기한 뭘 얘기한다? 동업무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 1번 나온 거 보자. 정부 조직 내부에서 조도가 되어 자동적으로 공식이제화하고 행정 PR 미절 공정이제로 되는 무용. 사회문제 공식이제, 공식이제. 보통 후진국가에서 많이 보여지는 것들 동업무용이고, 그럼 여러분들 행정 PR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좀 도움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PR을 위해서는 어떻게 PR할 것인가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되나 해야 돼. 해야죠. 그래서 어떤 모형보다도 전문가의 영향력이 크고 가장 분석적인 모형, 동업 모형을 의미합니다.
번째, 민간의 지지가 낮을 경우에 힘이 강한 정부가 힘이 약한 민간을 동원하는 모양이 기회죠. 국민의 지지를 동원하기에 그런 거거든요. 외부지대 모형에 비해 비교적 의제 설정이 쉽게 이루어지겠죠. 왜? 대통령이라든가 정책 결정권자가 사회 문제를 고려했으니까 당연히 자동적으로 공식 의제가 되는 거 아니야. 쉽게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끝에 여러분들 운동서가 들어가잖아. 그 운동서가 들어가면 99% 동원 모형이야. 거기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줄 끝에 새마을 운동의 추진 결정이란 말이 나와. 그 밑에 중간에 김대중 정부의 제2 건국운동 나와서 나왔어. 그래서 운동서가 들어가면 약 99% 지금 얘기한 뭐에 들어간다? 동원명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기타 여러분들, 정부가 주도했던 뭐 올림픽 유치, 의료보험사업, 의약분업, 한미 FTA, 행정수 이전 정책은 노무현 정부 때 주도한 거야, 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은 누가?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이 주도한 걸 얘기하고. 국민연금의 실시, 이거 멍땅 다 동원 모형과 관련된다, 된다? 관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세 번째로 온 게 내부 접근 모형이 나온, 내부 접근 모형은 사회 문제. 이게 공식 의제가 돼서 이 상태로 끝나는 게 바로 뭐다? 내부 접근 모형이 들어갑니다. 사회 문제가 공식 의제로 선택돼서 끝나는 거야. 왜 그럼 여러분들 이게 보자. 공식 의제로 선택이 되고 끝내냐? 이걸 만약에 공정 의제화 할 경우에는 공식 의제로 선택되지까지 배후의 음모, 비리, 부패 이런 것들이 외부로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요 공세 딱 하고 외부로 발표하지 않는 걸 얘기해요. 이게 지금 얘기한 식으로 내부 접근형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자. 정부 조직 내의 집단 또는 정책 결정권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외부 집단에 의해 문제가 제기되고 공식 의제가 되도록 충분히 압력이나 설득이나 로비를 가하는 모형. 이걸 보통 음모형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음모형. 사회 문제 공식 의제로 되는 경우를 얘기하죠. 자, 이렇게 들어보자. 노태우 정권 되죠, 노태우 정권. 당시 여러분들 F-15 전투기인가 F-16인가 하여간에 차세 전투기 도입 자체를 F-15로 했다가 F-13가 이후로 대체가 돼. 그 이유는 뭐냐면은 당시 노무현의 여러 비서실장이었던 박아무개, 정직히 박아무개인데 이 사람이 노태우한테 가서 그런다고. 카카, 요번에 미국의 록히드 항공사에서 F-15 자체를 F-14로 대체해주면은 정치 리베이트 자금 뭐 200만 달러를 보상해주고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카카, F-14로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딱 건의하는 걸 이게. 그럼 여러분 중간에 여러분들 정치적인 자금 자체를 부패, 돈을 처먹은 처먹어? 처먹을 수 있지,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면 여러분들 로비스트들, 이들이 여러분들 정책 결정권자에게 접근해가지고 카카, 아 이번에 뭐 듀퐁사에서 F-15를 F-14로 대체해주면은 정치 리베이트 자금 200만 달러를 준다고 하는데 카카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없어? 저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걸 외부로 드러내면 문제가 돼야 한다. 문제가 되고 상태를 끝내버린 걸 얘기합니다. 한일 어휘 협정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뭐 당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경제 발전을 위한 이게 필요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박정희와 김정 비교가 해가지고 일본한테 여러분들도 몇 번 받아먹고 전쟁 그 저는 보상 문제 해결한 걸로 통치자 해버리고 그 내용을 외부로 공개 안 해버렸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다 몽땅 다 내부 접근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내부 접근 모형 자체는 이제 한정을 넘겨보자. 맨 위에 일반적으로 이 모형은 부와 지위가 소수에게 집중된 사회. 그럼 부와 지위가 소수에게 집중된 사회는 평등 사회야 불평등 사회야? 불평등 사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평등 사회에서 많이 보여주는 거 지금 얘기한 내부 접근 모형이고 시간이 급박할 때 그리고 공론화 하는 경우 그 과정상 존재하는 부패 및 음모. 그 과정상 부패나 음모가 외부로 밝혀질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그냥 공식 의제로만 제택되지 공정 의제하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 나온 거 봐. 국방 외교 분야에서 많이 발생하는 거 지금 얘기한 내부 접근형이라고 할 수가 있다 없다?
그래서 어디에서 많이 발생한다? 국방 외교 분야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 금강산 관광 및 대북 지원 사업, 한일 어협 협정, 백도 사업, 율곡 사업, 이거 몽땅 다 내부적 공무용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뭐 거기까지는 내용 좀 숙지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된 거로 간주하겠습니다. 이 심화된 내용들은 나중에 또 한번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인 틀만 좀 숙지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겠죠. 자, 그거 봤으면 이제 옆에 이제 무이사 결정에 관한 내용을 또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이사 결정은 아까 제가 신엘리트 이론 60년대 한번 얘기해서 냈어요. 아무리 심각한 사회 문제나 공정 이제를 할지라도 정부가 의도적으로 기각하고 억압하고 폐기하는 거라고 얘기해서 냈어요.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데. 거기 이제 non-decision making이란 말이죠. 각종의 사회 문제 중 정부가 의도적으로 공식 의제로 채택하지 아니하고 밑을 봉쇄, 폐기하는 현상을 무의사결정 그러고 이걸 의도적 무결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 여러분 다섯 번째 줄 60년대의 샷 슈네이더라는 사람이 편견의 동원이란 조서를 토대로 최초로 무의사결정의 개념을 얘기했고. 자, 이번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60년대, 70년대부터 개발연대라 그러는데 개발연대 때는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만을 강조합니다. 빨리빨리 허리띠 졸라매고 국가 발전 성장을 해야 한다. 이게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인권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복지 문제에 대해서 일부러 기피하고 억압을 했다고. 자, 니들 여러분들 70년대 아름다운 청년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었죠. 전태일 사건 들어봤어요? 전태일 사건 처음 들어봐? TV도 나왔었고 영화로 나왔을 텐데. YMCA 여러분들 여공들 농성 사건들 처음 들어봐? 하여간 당시 노동 분야에서 여러분들 노동 환경이 굉장히 악조건에서 업무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여공들이 나이도 20살도 안 된 애들 뭐 17, 18 먹은 애들이 여러분들 뭐냐면은 그 진짜 2층에 있는 다락방에서 머리 이 허리도 제대로 못 펴고 다 그 재봉틀에 앉아가지고 17시간을 일해. 24시간과 18시간을 일했다고. 그러니까 밥 먹고 똥 싸고 무조건 뭐만 한 거야. 이거만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영웅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얘네들이 여러분들 거기서 나와가지고 YMC라고 하는 이름 들어봤어요? 기독교 여러분들 단체야. 거기 가서 농성을 한다고. 근데 이제 전투경찰을 투입해가지고 걔들 여러분들 몽둥이로 펴면서 해산을 지켜. 그게 이제 누구 사건 때냐면은 박석희 때. 전태일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아름다운 청년. 그 친구도 여러분들 그 청계천에서 여러분들 피복에서 일을 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도 여러분들 인권을 위해서 어떡하냐. 몸에다가 신나를 뿌리고 자살을 해. 그 영화도 나왔었어요, 여러분들. 뭐 어쨌든 간에 이러한 사건들에서 정부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권을 보장해달라고 노동 환경을 개선해달라고 얘기해도 여러분들 정부가 고의적으로 기각하고 억압하고 폐기했다. 이거 멍땅당 무의사결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20대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군사정권 체제를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 군사정권 체제의 젖줄을 계속 여러분들 받아먹고 사는 게 야당에 있는 국민의힘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 대한 생각이 좀 부정적인 게 강해요, 여러분들. 물론 군사정권 때 했던 사람들 자체가 이제 많이 그만두고 물러섰지만 그들의 자제라든가 그들과 같이 했던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나는 그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국민의힘이란 말 쓰냐, 이게야. 나는 선생님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성당은 싫어요. 내 개인적인 성향을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한테 그 성향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은 그런 시대에 억울한 시대 때에 어떤 정권이 등장해서 어떠한 폐악을 저지르고 그런 것 정도는 여러분들 알 필요는 있어요, 여러분들. 알 필요가 있어야지. 그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 낮게 갖고 있겠지. 그 사람들한테 젖줄을 이어받아가지고 거기서 여러분들 젖병을 빨던 애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 지금 얘기한 어떤 정당에 계속 있다. 그리고 정당 애들 같은 경우도 그러한 사고를 할 가능성이 커갖고 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건 좀 이게 구별할 줄 아는 눈을 좀 가져야 돼. 그렇다고 여러분들 현 뭐 지금 이게 여권이 잘한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권도 잘못하고 잘못 지적을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 나중에 공무원 되고 난 다음에 좀 시각을 좀 그때는 한번 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얘기한 것 이게 무의사결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의사결정은 3번 나온 거 봐. 단순한 정치적 무관성. 결정 자체를 잠시 유보하는 거야.
이건 무의사 결정이 아니라 이것은 의사 결정의 소극적 측면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봐봐요, 여러분들. 정치적 무관심, 결정 자체를 잠시 유보하는 것은 무의사 결정이 아니야. 그건 의사 결정의 소극적인 측면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무의사 결정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거기 바울을 바라치는 사람이 나왔죠. 자, 상가로 이번에 대두 배경 나온 거 봐. 60년대 흑인 보통 미국이라는 사회를 얘기하는 거야. 흑인들 자체가 그들의 인권, 우리한테 빵을 달라, 우유를 달라, 우리한테 잠을 잘 수 있는 집을 달라고 막 요구합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들 정부에서 계속 기각하고 폐기 억압을 해. 그러니까 흑인들이 이제 폭동을 야기한다고. 그러니까 이걸 먹다면서 모든 사회 문제가 자동적으로 공식 이제가 된다는 다원주의, 이거 아니다고 파악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원주의든 반발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냥 바로 바라치의 권력의 두 얼굴이란 논문에서 권력은 밝은 얼굴이 있고 또 하나 어두운 얼굴이 있다고 파악하고 있죠. 이 밝은 얼굴 자체를 얘기할 때는 타인을 위하여 나의 의사를 관철하려는 얼굴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얼굴, 이게 밝은 얼굴이에요. 근데 어두운 얼굴, 다크페이스는 타인의 의견을 억압하고 억누르는 얼굴. 두 번째, 이 다크페이스, 어두운 얼굴을 무의사 결정이라고 얘기한 게 바라우 바라치를 얘기합니다. 자, 그럼 무의사 결정은 어떤 때 발생하는지 그 발생 원인이 쭉 나오고 있어요. 제일 먼저 지배 계급의 기득권을 침해할 경우에 무의사 결정 할까 말까 하겠죠. 그들의 가치관에 도전할 경우에도 무의사 결정이 등장하겠고, 세 번째 나온 거 보죠. 다음 페이지, 정치 체제의 구조. 이건 여러분들 구조가 직권화되어 있냐 분권화되어 있냐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법이 얼마나 경직성을 띠냐 그렇지 않냐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과잉충성을 얘기할 때는 이 보좌하는 비서관 이런 애들이 이런 것은 우리 각하가 좋아하는 거고 이건 각하가 싫어하는 거야. 싫어하는 것을 아예 싹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보고도 안 하고. 이걸 과잉충성. 자, 평균에 놓고 나온 거 보자. 환경문제나 노동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 공산주의라고 매도하는 경우가 많아서 많아서. 광주 사태의 시민들 같은 경우에 일부러 여러분들 그 사회실 조치를 취해가지고 전두환 정권 자체가 청와대에 입성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광주 시민들을 폭도다, 무장공비다 이렇게 여러분들 TV에서 방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왔냐면 선생님이 그 당시에 TV를 보면 이렇게 나와. 광주 사태의 폭도, 특히 무장공비, 북한에서 지령하면서 무장공비 애들이 광주에서 서열을 야기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군 자체가 들어가서 진압을 하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잠깐 보도만 했을 뿐이지 계속 TV에서는 여러분들 뭐 싱글벙글쇼, 뭐 우시면 복귀하여 이러한 이런 프로그램 있죠. 그런 것만 계속 나왔다고. 그 많은 사람들은 광주 시민들이 당시에 여러분들 진짜 농담이 아니라 진짜 폭도인 줄 알았고 무장공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이거 5.18과 관련된 많은 광주 영화가 나오죠. 그럼 지금 여러분들 10대나 20대 있는 사람들도 그 영화를 보면서 광주 사태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짜 이런 무차별하게 인권이 짓밟히고 생명을 여러분들 잃었는지는 우리가 TV를 봐서 알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들을 당시에는 뭐라고 여러분들 공산주의자 이런 식으로 매도했죠. 이게 평균의 동원이에요. 자, 정보나 지식이나 자원이 부족할 경우에도 무기사 결정할까 안 할까? 문제를 해결할 만한 지식이 없고 기술이 없어. 그럼 예를 들어 억압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그 다음에 정치 문화 및 신념의 부정적인 작용. 그 사이 지배적인 가치관이나 신념, 정치 문화의 특정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배하는 정치 문화, 군사 문화가 지배. 근데 군사 정권 타도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거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죠. 총칼을 딱 여러분들 앞세워가지고 여러분들 군사정권 다도하자 한 애들한테 총을 갖고 여러분들 총알을 쏴가지고 이런 심장을 예, 박히게 하든지 죽창 갖고 여러분들 찔리게끔 하든지 그런 게 발생을 해야 하네요. 발생을 해야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무의사 결정의 일반적인 원인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된다. 이걸 묘라는 게 아니라 읽고 이해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사회가 굉장히 많이 좀 다원화되고 옛날에 비해서는 민주화가 되었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의 의견 자체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기 위한 통로도 있고 롤도 있지만은 아직까지 멀었어요. 내가 보기엔 진짜 멀었어요. 우리가 이상사회의 점수를 100위로 할 때 한국 자체는 내가 볼 때는 한 40점 정도? 60이 부족해 아직까지. 과거에는 0점이었고 마이너스였고 이제 아직까지 부족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부패한 사람들이 많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 부패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가 보기에도 주변 사람들 보면은
성명 결백하게 전체 일반 시민을 위해서 뭐 우리 국민을 위해서 여러분들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들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그렇게도 모르거든요. 가물에 콩 나듯 가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씨 같은 경우에 나는 그런 분이라 생각을 하지만은 착한 분이지만은 하여간에 잘못했죠. 못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못한 건 못하고 얘기를 해야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방법 나온 거 봐. 가장 많은 게 폭력의 인사. 거기 뭐 이게 중에 미국 남부 지역의 KKK 집단, 흑인에 대한 테러. 흑인 폭동이 되니까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 KKK라고 하는 여러분들 백인들 자체, 백인 우원주의, 인종주의자들 자체를 중심으로 한 집단을 만들어가지고 흑인들한테 테러를 가하는 것을 정부에서 다 여러분들 지원해 줍니다. 미국 정부에 지원해 준 게 이거. KKK가. 그 다음 두 번째, 권력. 경찰력을 해산하는 거. 우리나라 많이 했죠. 편견의 동원. 아까 잠깐 얘기했죠. 공산주의자.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것들. 편견의 수정. 편견의 수정 자체를 얘기할 때는, 요건 이제 쉽게 얘기할 때 법규를 바꾸는 거야. 법을 개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일반 시민들이, 아니면 여러분들 이익 집단이, 노동자들이 인권을 보장해달라, 환경 왜달라. 그럼 어떡하냐. 관련 법을 개정해서 그대 요구 자체를 위법으로 바꿔버리는 걸 얘기해요. 이게 지금 얘기한 평균성 강화. 알았습니까? 자, 그럼 지금 얘기한 방법에 폭력의 행사에서 폭 동그라미, 권력에서 권 동그라미, 3번에 편견의 동원에서 동 동그라미, 4번에 편견의 수성강의 수 동그라미에서 폭권 동수, 그리고 맨 밑에 각주를 보세요. 맨 밑에 각주 26. 1에서부터 4로 갈수록 동그라미. 그러니까 4로 갈수록 평균의 수성 강화로 갈수록 가장 간접적이고 온건하고 우회적인 방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폭권 동수라고 외워둘 것. 어떻게 외워라? 폭권 동수로 외워둘 거예요. 폭권 동수로 외워둘 거예요. 자, 그거 봤습니다. 쌍가루 5번에 정책결정과 무의사결정이 나오는데, 자, 그거 들어보자. 여러분들, 무의사결정은 보통 정책의제 형성 단계에서만 발생하냐? 아닙니다. 만약에 정책의제 형성 단계에서 무의사결정이 실패했어. 그러면 정책결정 단계에서 대한 선택 못하게끔 하는 것도 들어가는 거야. 근데 결정 단계에 대한 선택 못하게끔 하는 거 실패했어. 그럼 어디야? 집행 단계 좌절을 시켜. 집행 단계 좌절도 여러분들 실패했어. 그러면 정책 평가 단계 때 평가 전환시키는 것들을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쌍가루 5번에 정책 과정과 무의사 결정이라는에서는 무의사 결정은 정책의 모든 과정에서 등장한다를 표현한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173페이지 날개를 보시면은 무의사 결정은 정책의 모든 과정에서 등장한다 그런 말 나와요. 아, 저 그 표현도 숙지해서 가져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 그래서 정책의제 형성은 끝났고, 자, 의제 형성, 정책의제, 정책 문제가 여러분들 설정됐어요. 그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선택, 제3절의 정책 결정 파트를 보겠습니다. 자, 정책 결정은 3절과 4절로 나눠놨어요. 3절은 정책 결정으로 나왔고, 4절은 정책 결정 이론 모형에서 두 개의 절로 분반해서 내용을 정리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책 결정 출제 포인트를 보시면은 정책 결정 과정 별표 하나 나와 있고, 4번에 정책 네트워크 모형도 별표 하나가 나와 있죠. 자, 그럼 맨 앞에 여러분들 정책 결정이 무엇인가 개념부터 한번 정리해 보자. 문제 해결 및 행정 목표의 일치가 되는 미래 활동 대안의 선택을 정책 결정한다라고 얘기하죠. 문제 해결 및 행정 목표의 일치가 되는 활동단의 선택을 정책 결정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때 문제는 여러분들 정책 문제를 얘기하는 게 정책 의제 아까 얘기한 거. 부동산 문제,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 선택해야 되냐 해야 돼. 여러분들 실업자, 여러분들 실업 문제,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면은 여러분들 청년들의 인권 보장이란 목표 이런 게 달성이 돼야 돼. 되겠지. 그래서 이것은 문제 해결 및 목표의 일치가 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런 말이에요. 활동 대안의 선택을 정책 결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봤습니다. 쌍가루 이번에 의사 결정과의 관계가 나왔는데, 자, 우리가 학습할 정책 결정이랑 의사 결정 둘 다 문제 해결이나 목표 달성을 위한 대안 선택이라는 점에서는 양자가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차이점이 있죠. 그 박스에 차이점이 쭉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박스에 주체부터 잠깐 보자, 주체.
여러분들 정책 결정의 주체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주체가 돼. 근데 의사결정은 정부뿐만이 아니라 기업이나 조직체도 하는 게 의사결정이야. 따라서 위의 성격, 정책결정은 공적인 성격이 강하겠죠. 근데 의사결정은 공적인 성격뿐만이 아니라 사적인 성격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정책결정의 근본 이유는 뭐냐? 공익을 구현하는 겁니다. 근데 의사결정은 항상 공익에 근거한 것은 아니겠지. 자, 정책 결정의 결정의 상황이라든가 영향력은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정책 결정이 되겠지만 의사 결정은 부분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많겠죠. 자, 정책 결정 계량을 하기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겠죠. 근데 의사 결정은 계량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특징이 있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정책 결정은 의사 결정의 특수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알았습니까? 왜 둘 다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선택이라는 점은 동일한 게야. 근데 정책 결정은 정부가 하는 거고 의사 결정은 정부뿐만이 아니라 개인이나 기업체나 집단이 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의사 결정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정책 결정은 의사 결정의 특수한 형태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 한 거로 간주하고 다른 거 보지 마시고 한 장을 넘겨서 176페이지에 3항에 정책 결정 과정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학습할 정책 결정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과정 4단계 형태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이건 원안교 4단계는 이제 갤로웨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학자가 제시한 견해가 보통 교재에 나오고 있거든요. 첫 번째 나온 게 문제 인지 및 목표의 설정이란 말이 나와서 여기서 문제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 아까 정책 의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험 문제, 청년 실업 문제, 부동산 문제, 이게 그 문제를 인지하고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명확히 설정해야 되겠죠. 이게 첫 번째 단계를 얘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문제 인지 및 목표 설정 단계에서 문제를 잘못 인지하면은 잘못된 목표를 설정을 해야 돼. 하겠죠. 살인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살인사건이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살인사건 해결을 목표로 설정해. 이렇게 잘못된 문제 인재는 잘못된 목표를 설정한다. 이름을 우리는 소위 제3종의 오류다라고 언급을 해요.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4번 나온 거 봐. 4번의 세 번째 줄 끝에 잘못된 문제 인재는 잘못된 목표를 설정한다. 제3종의 오류라고 나왔나? 아, 그죠. 이거 출제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예요. 제3종의 오류 묻는 것들. 그럼 제3종 오류는 정책결정 과정 가운데 첫 번째 단계에서 발생하는 것이 어디에서 발생하냐고 또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하여간 이제 목표를 설정했어요. 자, 옆에 이제 두 번째 할게. 그럼 이런 문제 해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종 정보나 자료를 수집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나온 게 정보나 자료의 수집이 나왔어, 나왔죠. 그럼 정보와 자료를 수집했다. 그럼 여기에 근거하여 대안들을 탐색하고 대안들을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작성된 대안들, 자, 여기 보자. 대안 N1이 달성됐고 N2, N3. 그럼 여기는 얼마에, 여기 보자. 이건 코스 예산을 얘기하는 거야. 얼마의 예산이 투입돼서 얼마의 편익이 발생하는지를 다 분석을 해야 돼. 분석을 해야 돼, 여러분들. 국가 수용력 강화. 이걸 목표를 정했어.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대한 N1 해서 이게 바로 뭐냐? 4대강 운하건설 제2 경부 KTX 건설 제3 그 다음에 뭐 나온 게 뭐 경남 호남 뭐 KTX 건설 이런 게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럼 여기에는 얼마에 미안합니다.
얼마에 지금 얘기한 예산이 투입되고 얼마의 편익이 발생하는지를 따져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에 자 4대강 운하건설에 들어가는 비용은 2조가 들어가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편익 매출은 약 3조 정도의 효과를 가져와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게. 이거 뭐 2조 들어가고 여기는 뭐 4조. 여기 2조 들어가고 이게 5조. 그럼 여기 얼마? 1조, 2조, 3조. 어느 게 제일 커? N3가 제일 크지. 그럼 이걸 대안 선택할까 안 할까? 하겠죠. 그걸 얘기하는 게. 그래서 요거 있죠. 요거. BC 분석. D에서 B요. B는 benefit, C는 cost야. 비용 편익 분석 그러는데 거기 여러분 쌍가로 3번 나온 거 봐. 실제 정보나 자료를 근거로 대안을 탐색하고 작성한다. 작성할 때 뭘 활용한다? BC 분석, EC 분석이란 말 나오지. 이런 것들을 보통 체제 분석 기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뭘 한다? 체제 분석 기법. 체제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대안을 비교 평가하고 여기에 근거하여 최선의 대안 선택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정책 결정 과정 지금 얘기한 4단계 과정은 꼭 가져가십시오. 알았습니까? 다시 보자. 문제 인지 및 목표 설정. 두 번째, 정보의 수집. 세 번째, 대안의 탐색, 작성, 비교 분석 평가. 마지막으로 최선의 대안 선택까지 4단계 과정이 쭉 나와 있을 거예요. 이 과정을 좀 정리해서 가져와야 돼. 그럼 물어보자. 이 4단계 과정 가운데 정책 결정권자의 주관적 가치가 가장 크게 작동되는 단계는 언제일까? 그죠. 1번입니다. 문제 인지 목표 설정 단계에 정책 결정자의 주관이 가장 크게 개입되는 게야. 1단계 때. 자, 그렇다고 4단계 보자. 4단계 같은 경우에도 최선의 대안을 선택할 때 정책 결정권자의 주관적 가치가 작동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장 크게 작동되는 것은 1단계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그것도 출제에서 굉장히 많이 넣었던 표현입니다. 자, 그럼 지금 얘기한 1, 2, 3, 4, 4단계 형태를 좀 숙지해서 내용 좀 가져가야 되겠고, 아까 제가 이런 얘기 했죠. 잘못된 문제인지는 잘못된 목표를 설정한다. 이걸 뭐라 그랬죠? 제 3정의 오류. 다시 한번. 잘못된 문제인지는 잘못된 목표를 설정한다. 이걸 뭐라 한다? 제 3정의 오류. 자, 그러면 제 3정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올바르게 정의를 내려야 되겠죠. 그러죠. 올바르게 문제를 인지하면 올바른 목표를 설정하겠지. 그래서 문제를 올바르게 여러분들 정의를 내리는 것을 문제의 구조화 그러는데 참석지도에 문제 분석의 정책 문제 분석 기법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거기 나온 거 보자. 제 3정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책 문제에 대한 올바른 정의가 필요하다. 일단 문제 분석 기법에서 여러분들 분류 분석, 계층 분석, 그 다음 페이지 봐봐. 시네틱스, 가정분석, 경계분석, 논변지도분석 쭉 나왔는데 이 가운데 출제에 나오는 것도 몇 가지로 한정되어 있어요. 답을 필요 없어요. 일단 여러분들 분류분석 보세요. 분류분석. 자, 분류분석 자체를 얘기할 때는 자, 보자. 문제를 정의하고 분류하는 데 사용되는 개념을 명확히 한다. 이렇게 나와. 나오죠. 문제를 정의하고 분류하는 데 개념들을 명확히 한다. 이렇게 나와서. 맞죠. 그리고 두 번째 줄. 정책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제 상황을 나타내는 추상적인 개념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상황이나 대상으로 나타내는 미출 기납적인 추론 과정을 통하여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자, 기납적인 추론이란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빈곤 문제를 우리가 분석할 때 빈곤 문제를 구성하고 있는 각종의 요소가 있어요. 어떤 거 있냐, 여기 부적절한 소득, 사회적인 차별, 낮은 학력 등등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지금 빈곤 문제는 어떤 식으로 개념을 정의하냐? 부적절한 소득이란 이것을 부적절한 소득이라 하고 사회적 차별은 이것을 사회적 차별이라 하고 또 낮은 학력은 이것을 낮은 학력이라 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빈곤 문제는 이렇게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 이게 분류 분석이에요, 여러분들. 이해했어요? 여기 보세요. 자, 우리 앞에서 행정의 개념을 정의하라. 그럼 여러분들 행정관리설, 통치능설, 행정행설, 발전기능설에서 각각 개념 정의한 게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행정관리에서는 어떻게 따라서 행정의 개념은 이러이러해 이렇게 적을 내리는 것도 바로 분류분석이야. 이게 기원합적인 추론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이해했어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 인간을 얘기할 때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팔, 다리, 여러분들 뭐 몸매, 말. 그래서 여기서 인간의 다리는 두 개고 팔도 두 개고 뭐 배는 어떻고 또 가슴은 어떻고 여러분들 뭐 몸매는 어떻고 직립보행하고 따라서 이런 것들을 인간이라 한다. 개념 정의할 수 있어서 있죠. 이 분류분석이 여러분들. 이 분류분석 그렇게 이제 이해해서 가져가시고 그다음 내려서 계층분석 나온 거야. 계층분석은 미술 문제의 원인. 자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여 개념을 정의하는 것을 계층분석이라고 얘기하죠. 키워드가 원인이에요. 그래서 빈곤 문제를 정의할 때 빈곤 문제의 원인이 있을까 없을까? 빈곤 문제를 이야기하는 원인들이 있겠죠. 그 원인을 세 가지 형태로 나눠서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 가능 원인, 개연적인 원인,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세요. 통제 가능 원인 세 가지 형태로 좀 나와서 안 나왔어? 나왔죠. 그럼 맨 앞에 가능 원인이란 말 얘기해보자. 빈곤 문제는 왜 발생했는지 원인이 있을 거 아니야. 모든 원인이 가능 원인이야. 모든 그 가능이 직접이고 간접이고 멀고도 가깝거나 모든 원, 가능한 원인 이게 가능 원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연적 원인을 얘기할 때는 요 가능 원인 가운데 학자나 과학자에 의해서 제시가 된 것이 바로 뭐다? 이게 개연적 원인이에요. 학자나 여러분들 과학자가 과학적인 방법 학문적 분석 방법을 토대로 찾아내는 원인 이게 바로 개연적인 원인이에요. 마지막으로 통제 가능 원인을 얘기할 때는 뭐냐면은 정부가 정책을 토대로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을 때 그걸 통제 가능 원인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하여간에 계층 분석은 지금 얘기한 식으로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여 개념을 정확하게 정을 내리는 것들을 지금 얘기한 계층 분석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 페이지. 자, 반가로 3번에 시네틱스란 말이 나오죠. 이 시네틱스를 달리 얘기할 때는 유추법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다? 유추법. 거기 유사한 문제에 대한 분석을 위해 고안된 방법이다, 미출. 자, 이거 보자, 천천히 보자. 마약 중독 문제를 좀 분석하려고 그래. 그 마약 중독 문제 자체가 이상한 거 담배 중독이죠. 담배 중독 자체 분석에 근거하여 마약 중독이 무엇인가를 제시했다. 이게 바로 뭐다? 유추 분석이에요. 거기 여러 가지 유추가 나오는데 다 필요 없어요. 유사한 사건을 분석해서 개념을 정의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았습니까? 여기 와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 보자. 철수하고 영희가 연애를 해. 연애를 했어. 3년 동안. 근데 헤어졌어. 그 헤어진 게 무엇인가? 그걸 알려고 그래. 그러면 철수 영희라고 비슷한, 뭐 3년 동안 영희한, 하고 나이가 비슷한 커플이 있어. 그 헤어졌어. 그걸 여러분들 사례를 연구해가지고 철수하고 영희의 헤어진 것은 이런 것 때문에 헤어졌어. 라고 정을 내리는 것들. 이게 유추법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반가로 4번의 가정분석. 가정분석을 얘기할 때는 여러 가지 가정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철수와 원이 헤어졌냐? 그럼 헤어진 때 여러 사람들 A라는 사람 이렇게 때문에 헤어졌을 게 아니야. B는 그게 아니라 이것 때문이야. C는 이것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할까 말까 하겠죠. 그러면 여러 가지 대립된 가설들을 다 통합하는 거예요. 통합해서 하나로 만드는 걸 얘기합니다. A라는 사람을 얘기할 때는 분명히 영희가 철수가 직업이 없어 헤어진 것 같아. 그러니까 B는 야 직업 때문에 언니가 사랑이 식어서 헤어진 거야. 뭐 C는 그게 아니라 영희가 철수보다 더 잘생긴 남자를 만나서 헤어진 거야.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없을까? 있겠지. 그럼 이걸 다 종합해가지고 영희가 철수하고 헤어진 이유는 철수가 첫 번째 돈이 없고 두 번째 얼굴도 못생겼고 다음 세 번째 뭐 뭡니까? 사랑이 식어서 헤어진 거야. 그러면 모든 가정을 통합해서 종합적으로 얘기해서는 있어요. 예, 가정분석. 경계분석을 얘기했던 여러분들 자 거기 두 번째 줄 미쳐 나와준 거네. 정책 문제의 범위를 어디까지 문제로 삼을까 이렇게 나오죠. 정책 문제의 경계선 범위를 어디로 설정할 것인가.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자, 노인의 고통은 무엇인가를 알아라 그래. 그럼 이거 보자. 노인의 고통 자체 현실을 보세요. 노인의 고통을 우상하고 있는 네 가지가 있어. 빈고, 병고, 무기고, 고독고. 그럼 여기 보자. 빈고는 이거고, 병고는 뭐고, 무기고는 이거고, 고독고는 이거고, 다른 노인의 고통이 이거다. 이것은 뭐야? 분리분석이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얘기한 이 경계 분석은 뭐냐면은 노인의 고통을 빈곤 문제만을 갖고 노인의 고통을 저기하자. 아니야. 좀 경계선을 확대해서 병고까지 확대해가지고 노인의 고통을 얘기하자. 아니야. 또 확대해서 이거 뭐야? 뭐야? 빈고, 병고, 무이고 일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있는 고통까지 확대하자. 그러니까 어디까지 경계를 설정하냐에 따라서 노인의 고통이라는 개념은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죠. 이 바로 경계 분석이요. 됐습니까? 경계선을 어디로 설정하는 거냐에 따라서 개념 형태가 바뀌겠죠, 여러분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자. 뭐, 아까 이제 우리 학원에 일하는 그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은, 일반 행성을 해야 할지, 교육 행성을 해야 할지, 뭐 이런 걸 이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보세요. 공무원 시험이 내년도 4월 달부터 있고 4월 달까지 있잖아. 근데 지금 여러분들 8월 달이야. 그럼 9월 달, 10월 달, 11월, 12월, 1월, 2월, 3월.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월밖에 안 남았어. 7개월, 8개월. 7개월밖에 안 남은 게 1년 남은 게 아니라고. 내가 이제 이 친구한테 얘기한 것은 뭐 할지를 빨리 결정을 해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걸 해야 할지 그러지. 왜? 감옥이, 예단처럼 여러분 감옥이 같으면 좋은데 감옥이 틀려, 안 틀려? 틀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 이걸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야. 나는 무조건 공무원 빨리 되는 게 좋아. 그럼 빨리 되는 게 무엇인가를 따져봐야 돼, 여러분들. 어느 곳에 빨리 되시는 거야. 어떤 직류, 우리가 직렬, 직류라는 게 있는데, 학원에서 상담할 때는 직렬이라는 직렬이라고 말씀을 하죠. 직류. 직류에 따라서 감옥이 바뀌어. 교육행정 직류, 일반행정 직류 이런 식으로 직류에 따라서 감옥이 틀려. 어? 그럼 여러분들 여기 보자. 그러면 수많은 직류 가운데 가장 빨리 합격할 수 있는 직류가 무엇인가를 따져가지고 되면 좋아 안 좋아? 예를 들어서 군무원은 국방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야. 군무원 지금 별도로 있어. 여기 여러분들 차량 관리 이런 거는 커트라인 60점. 커트라인 60점. 나는 저런 거 다 가르지 않고 빨리 되는 게 좋아. 그럼 그런 거 가면 금방 가는 거야. 행정 듣지 마 그랬어 제가. 들을 필요 없다 그랬어. 내가 여러분들 그 이거를 먼저 설정을 해야 돼. 뭘 할 것인가 설정하고. 그리고 이제 그럼 이제 일반 행정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이게 이거는 선택의 폭이 넓죠. 국가직, 지방직, 군무원 다 볼 수 있잖아. 그리고 공격도 볼 수 있고. 근데 이쪽은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아 안 많아? 엄청 많아요. 커트라인이 낮지. 근데 예적으로 군무원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73점이야. 아니 평균이 아니라 학특 커트라인이 2020년도 작년도 올해 거 아직 안 나왔어. 작년도 군무원 일반인 게 73점이야. 100점 만점에. 그럼 좀 보자. 국가직하고 지방직 같은 경우에 일반의 행정의 커트라인이 몇 점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평균 88, 89점이 돼야 돼. 88, 89점 돼야지 학교선이 들어가. 근데 교육행정직 같은 경우에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행정 안 들어가. 교육학 들어가거든. 이게 평균이 86, 87 이렇게 돼. 그럼 이걸 볼 때는 일반 행정과 교육행정 가운데 뭐가 쉬워? 국가직과 지방직 가운데는. 교육행정직, 행정학생 교육하는 게 낫지. 좀 빨리 하려면은.
근데 아까 얘기한 식으로 나는 일반 인정 가운데 여러 개를 봐가지고 한번 이거는 뭐 컴퓨터에 치치치치치치 너무 싫어하지. 내가 지금과 대기한 거는 결정하라. 하나, 뭘 할 것인가. 빨리. 지금 그거 고민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시간 다가. 그냥 내일 같은 경우에 보세요. 만약에 현재 저는 행사학 하는데 국가직, 지방직, 군무원도 하려고 그래요. 그럼 군무원 시험 과목은 여러분들 영어하고 한국사가 안 들어가. 영어는 공인영어로 대체가 돼. 내일 여러분들 토익이라든가 지텝, 지텝 같은 경우 30점이면 들어가. 합격이야. 그런 거 공부하면 돼요. 한국사가 너무 쉬워. 그거 따놓고 난 다음에 같이 공부하면은 세계사 시험 볼 수 있지. 그 가운데 하나 노려서 가면 되지,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렇게 선택하면 되고, 또, 여러분들, 국가정보는 알지, 국가정보. 국가정보를 담당하는 부자야. 이거. 현대사는 무슨 사회라 그래? 정보사회. 모든 권력의 핵은 뭐가 있어? 정보. 근데 정보를 담당하는 여러분들 부서는 고금을 동원해서 가장 이거야. 최고야, 최고. 고금을 동원해서. 힘 세다. 그래서 이 군사정보 같은 경우에 아까 이런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대단한 대령관체 연대장급. 사단장이 변환하고 연대장급이구나. 연대장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눈치 봐. 군무원한테. 왜? 군무원은 군인이야 군인이 아니야? 군인 아니에요 여러분들. 와서 전대하고 막 그런다고. 네,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이런 걸 노선을 잘 확인해보고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아, 선생님 저는요 그 세무서 가니까 세무 공무원들이 진짜 마음에 들고 세무직 공부해요. 세무행정. 세무행정은 시험과목이 뭐 들어가? 세법하고 회계하고 행정 행정법 공부하는 걸 공부해야 돼. 그런 걸 잘 파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직류를 선택해서 공부를 해서 합격하는 길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 이 길로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감옥 갖고 왔다 갔다 그러지 말고 선택할 땐 선택을 딱 해. 왜 그러냐면은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들 두 개를 다 시키면 좋겠어. 일반 행정, 뭐 교육 행정, 뭐 아니면 여러분들 세무직 다 하면 좋은데 사실 여러분들 다른 사람과 싸움하는 거 아니야. 그럼 다섯 과목 공부할 때하고 여섯 과목 공부할 때하고 시간 확보는 뭐가 더 많아? 다섯 과목이지. 여섯 과목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런 걸들도 판단을 잘 내려서 해야 되겠고 또 하나 일반 행정은 너무 지원자가 많아요. 여러분들 아까 얘기한 식으로. 그래서 아 나는 지원자가 많은 것보다 지원자가 적은 걸 좀 선호하고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작년도에 국가직 지방직 군무원 커트라인 경쟁률 나온 게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쪽으로 공부해야 할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인터넷 찾으면 다 나와. 나오죠 여러분들. 그래서 찾아서 공부하는 다른 방법이에요. 선생님 말이 옆으로 새어나갔는데 저 뭐에다가 경계분석까지 얘기했어요. 논변지도는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한 건 말은 뭐다? 제3종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문제의 구조와 방법을 쭉 말씀드린 겁니다. 알았습니까? 좀 쉬었다가 정책결정에 참여자 파트부터 또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자.